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사랑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올해의 뮤지션 20팀을 선정했는데요. 국내 유망 뮤지션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뮤지온이죠. 그렇습니다. 뮤지온 2020에 선정된 분들 중에서 제가 꼭 추천하고픈 가수 모트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트. 스스로 아직까지 좀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네. 약간 땅을 보면서 모트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트입니다. 팬들한테 멘트 바보라고 불린다고. 멘트 네. 바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이게 두서없이 말하다 보니까 방금 뭔 얘기 했었죠? 이렇게 계속 돼서 바보 소리를 많이 들어요. 보이시죠? 레전드. 네. 전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나갈 때는 멘트 천재라고 또 불리면서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또 모트 씨가 웹드라마 18 OST로 10대들한테 인기를 확 끌면서 인디계의 아이돌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 하면은 네. 빼놓을 수 있는 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그 전에 정세훈 씨가 멘트를 하나 빼먹으셨는데요. 한 소절을 부탁드려요. 그렇군요. 아, 제가 멘트 바보였네. 이것도 한 소절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한번 가능하신가요? I believe you and you believe me 이제 네 마음을 보여줘도 돼 이런 보여? 네 맞아요. 거기 약간 포인트 매력적입니다. 아이돌이라는 호칭을 받은 이상 빼놓을 수 없는 코스가 있는데 바로 이행시입니다. 모트! 가능하시겠죠? 네, 해보겠습니다. 모! 모예요! 저 너무 준비한 것 같은데. 아니요. 틀! 틀을 마셨어요? 어떡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세훈 씨? 아니 근데 왜 자꾸 이행시를 하고선 저를 쳐다보시는지 네. 눈치를 조금 보시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네요. 너무 좋았어요. 모트. 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왜 이름이 모트인 거죠? 제가 판타지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네. 유일하게 좋아하는 판타지 영화가 해리포터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볼드모트라는 코가 없는 악당이 나오는데 저도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콧대가 진짜 없어서 분명히 콧대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약간 좀 거짓 방송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름을 바꿔야 돼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왜 볼드모트에서 하필 모트로 하셨어요? 볼드로 안 하고. 그러네요. 질문 좋았어요. 괜찮았죠. 볼드도 근데 용감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바꿀까요? 너무 귀가 얇으신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이제 음악을 좋아하게 된 계기, 푹 빠지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습 시간에 제 짝꿍이 이어폰으로 한쪽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절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꽂긴 했는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가수인데 한 소절을 듣자마자 너무 꽂힌 거예요. 나 저런 사람이 돼보고 싶다 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 누구예요? 박효신님이세요. 박효신 씨의 영혼이 여기서 떠돌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인사드리세요, 여기 박효신 씨. 안녕하세요. 토크에서는 낯을 좀 가리고 귀여운 분인 것 같지만 노래하는 거 들어보면 거리낌도 없고 깊이가 있게 들어가는데 서슴이 없어요. 맞아요. 나치방저라는 별명이 있대요. 나치방저요? 네, 이게 어떤 뜻이죠? 낯을 가리면서도 건방지다라고 제가 만든 별명인데. 직접? 근데 아무도 모르세요, 이 별명. 직접 만든. 요즘 음악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좀 수줍고 음악에서 보면 되게 거친 것 같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네. 네. 천재인 거구나. 타고난 뮤지션이다. 그런가 보다. 저희의 말을 부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주로 어떤 데서 영감을 받아서 가사를 써요? 제가 늦은 밤에 버스를 타고 집에 오거나 아니면 뭐 작업실에 가거나 하는 걸 좋아했어요. 항상 같은 코스를 돌지만 그때그때 날씨, 뭐 지나다니는 사람, 시간에 따라서 같은 환경이더라도 뭔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 이야기들을 떠올리고 단어들을 수집하는 게 너무 좋았었는데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게 택시를 한번 타고 나서 이제 버스를 안 타게 돼가지고 아이고 영감을 그러면 이제 대신 택시를 타면 혼자 있어서 사색을 즐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싱어송라이터들이 가사를 보면 이 경제적인 환경이 달라지는 변화가 보이기도 해요. 초기에는 약간 뭐 자판기 커피를 내민다든지
후기로 가면서 나의 차로 너의 집 앞 데려다주고 홍공이 이제 조금씩 가사에 나타나는데 이제 모트시도 네.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곧 기사님께서 뒷문을 열어주네 뭐 이런 가사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사 곧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재미가 또 있어요. 이 노래를 듣는 게 나를 설명하는 데는 가장 최적화된 곡이다 싶은 곡이 있나요? 오. 엘리베이터라는 곡이 있는데 오. 가사가 좀 저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좁고 한정된 공간에서 이 공간이란 낯을 가리는 제 모습을 써내려간 곡이거든요. 살짝만 들려주실 수 있어요? 올라가 되는 층을 누르고 괜히 뒤에 있는 거울 안을 쳐다보지 약간 이런 곡인데 어머 할 거 다 하시는데요? 거울도 보고 엘리베이터 네. 뭐, 생각해보니 그런 거 같아요. 또 귀가 너무 빨리 그냥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노래하실 때 독특한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아, 들었는데 네. 핸들을 돌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맞다고요 이런 것도 하고 노래를 하면서요? 네 그냥 뭐 겁먹지 말고 내 눈을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뭐 느낌 있다 이거 네. 괜찮은데요? 저도 좀 써야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면허가 없을 때 만들었던 제스처인데 제가 얼마 전 면허를 땄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정말 대화의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데요. 일종이세요? 이종이에요. 이종이세요? 보통. 네. 아 그렇구나. 지금 무슨 대화를 하시는 건지. 이런 자유로운 대화. 네. 무대에서는 그렇게 좀 시크하게 자유로운 몸집도 구사하시고 하면서 평소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불안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는데 네. 뭐가 제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요? 다 약간 좀 쓸모없는 생각들인 것 같아요. 최근에 불안했던 거는 회센터에 있었는데 그래서 광어회를 떠주셨는데 가시를 잘 안 발라주신 거예요. 그걸 먹다가 그 가시가 입천장에 찔러가지고 다음날이 되고 다다음날이 돼도 이게 뭐 엄청 입천장에 막 붙는 거예요. 혀만 다도 아프고 가시가 안에 박혀서 안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입천장을 돌아다니면 어떡하지? 막 이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좀 불안해요. 그런 걱정들이 좀 길게 가는 편이에요? 아니요 짧게 가는 것 같아요. 짧게 진짜 단순해서 다른 거 재밌는 거리 찾으면 내가 입천장이 아팠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귀여운 햄스터들이 그렇게 그 짧아서 도토리를 먹고 있는데 부르면 자기가 지금 왜 도토리를 들고 있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짬이 있더라고요. 햄스터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마침 GT거든요. 오, 그래서... GT에 갓 이제 면허를 따셨고 네. 얼마 전에 광어회 가시에 입천장을 찔린 적이 있는 모트 씨와 심오한 음악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나 이 사람이랑 한번 같이 해보면 재밌는 케미스트리 나올 것 같아 하는 분 있어요? 제 예전부터 좋아하던 분이 계시거든요. 넉살님이라고 그 쫀득쫀득한 랩이 쫀득쫀득 네. 본인도 굉장히 쫀득쫀득해요. 네. 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어머 영상 편지라도 부끄러운데? 넉살 네, 안녕하세요 넉살님 저는 모트다 모트 모트인데요 제가 낯을 가리지 않고 넉살스럽게 한번 해볼 테니까 함께 작업하면 좋겠습니다 안녕 래퍼 중에 이제 딘딘은 어떠세요? 딘딘은 딘딘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딘딘 형도 랩 되게 쫀득쫀득하게 하거든요 네 너무 잘하세요 네. 저희한테 들려주실 곡이 어떤 곡이죠? 깊은 잠이라는 곡이에요 물론 해석하는 건 각자의 몫이지만 그것도 가사가 굉장히 딥한데 처음 하이 데어 이렇게 시작하고 네. 나중에는 바이 데어 이렇게 네. 이렇게 쭉 가사를 보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깨지 않는 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싶은데 그래서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그런 흐릿한 경계에서 꿈을 꾸는 저와 그리고 현실의 제가 갈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낯을 많이 가리지만 음악은 건방진 이 모트 씨에게 또 질문 드립니다 모트에게 팬이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그때 앞에 제가 아는 팬분들이 보이면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해서 나처럼 낯을 가리지만 편안한 존재다 서로서로 닮아있더라고 팬덤이랑 가수랑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로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모트에게 박효신이란? 와 지금 리액션이 완전 달랐어요 어떡하지? 와 이건 진짜 찐이에요 찐 이건 진짜 진심이다 네. 환생을 했을 때 내 미래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배우자라고 하려다가 그건 위험할 수 있어요 8천만 그루의 나무들이 아, 이제 맞아요. 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왜냐면 너무 빨리 이별을 해야 되니까 오빠!
오빠 오빠 그렇게 된다면 맨날 싸우겠죠? 그것조차 지금 생각하면 뭐 행복할 수 있죠. 네. 어머. 자, 그러면은 우리 모트 씨 앞으로 어떤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고 다니는 건데 인트로만 들었을 때도 이거 모트인데 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 뮤지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끄러운 망치 소리로 가득 차가워 밤새 창문을 열어둔 채 잠들었나 봐. 순간 나 다른 세계에 빠버린 걸까. 잠시 멍때리 다가 다시 잠든 애 Fall into a deep sleep Fall into a deep sleep, deep sleep 무의식으로 가득 찬 곳이지 again 더 깊이, 깊이 Fall into a deep sleep, deep sleep 성과 악조차 친해질 수 있는 얘기 더 깊이, 깊이 더 깊이, 깊이, 깊이 너무 깊이 빠져들었었나 봐. 꿈은 어공을 달리고 현실도 그 속을 달리고 싶은가 봐.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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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 into a deep sleep deep sleep your heart Fall into a deep sleep deep sleep your heart 밖은 시끄러운 바람 소리로 가득 차가웠네 밤새 창문을 열어둔 채로 잠들었나 봐 순간 나 다른 세계에 와버린 걸까 잠시 멍을 때리다 가 잠시 멍을 때리다 가 Deep sleep 무의식으로 가득 찬 곳이지 again 더 깊이 깊이 Fall into a deep sleep deep sleep 성과 악조차 침해질 수 있는 여기 더 깊이 깊이 더 깊이 깊이